나눔 유럽 선교사 이경신 메어리 인사드립니다. 신명기 15장 개혁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There will always be poor people in the land. Therefore I command you to be open-handed toward your brothers and toward the poor and needy in your land. 항상 세상에는 정말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항상 내 손을 펴라고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돈을 꾸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If a fellow Hebrew or man or woman sells himself to you and serves you 6 years, in the seventh year you must let him go free. 7년째 면제되는 것이 부채, 돈을 빌렸을 경우뿐이 아니고 종으로 와서 종이라면은 그 월급도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지요. 그 종을 이제 팔려와서 6년 동안은 일하고 그리고 7년째 될 때에는 무조건 놔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케 해줘야 합니다. 종으로서의 그런 사는 것도 6년 동안만 종으로서 내가 샀어도 그 종을 내 돈 주고 아무리 비싼 것을 주고 샀어도 6년 동안만 종으로 부를 수가 있는 것이며 7년째에는 반드시 프리하게 자유롭게 놓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정말로 우리 한국 사람 옛날에 평생 정말 노예이고 종처럼 살고 또 그 자식들도 종이고 그의 자식들도 계속 종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법에서는 6년까지만입니다. 항상 7년째 돼서는 그때는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임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13절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And when you release him, do not send him away empty-handed. 6년 동안 함께 일했던 나를 위해서 일했던 그 종을 그 사람의 이제 7년째 돼서 자유하게 될 때는 그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반드시 돈을 어느 정도 좀 쥐어주라는 말씀이지요. 14절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Supply him liberally from your flock, your threshing floor, and your wine press. Give to him as the Lord your God has blessed you.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만큼 또한 그에게 그를 통하여서 이렇게 일을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을 주신 대로 그거 손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와인프레스 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도 주고 또한
모든 타작 마당에서 곡식들 있는 것에서 곡식도 나눠주고 풍성하게 그를 통해서 풍성하게 되었은즉 풍성하게 줄수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또한 기뻐하시며 더욱더 축복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Remember that you were slaves in Egypt, and the Lord your God redeemed you. That is why I give you this command today.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역시도 항상 옛날에 종 되었었던 그 때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물론 미국을 통해서 했겠지만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미국 사람이 사용이 되었겠지만은 진정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우리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께만 귀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그 하나님의 귀한 명령은, 귀한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종들도 7년째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놔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부채, 내가 돈을 꿔줬으면은 그 이자를 6년 동안은 받지만 7년째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면제해줘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종을 7년째 대에 프리하게 내보낼 때에는 반드시 많은 것으로 축복받은 만큼이나 그에게 곡식이며 포도주며 귀한 것들을 그에게 주어서 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규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